한국과 미국, 일본의 잠수함 사령관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잠수함 갑판 위에 섰습니다. 최대 24발까지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미 해군의 오하이오급 전략핵 잠수함 메인입니다. 지난달 18일 한미일 사령관들은 메인함의 내부 시설을 둘러보며 의견을 교환했는데 군 당국은 오늘 사진을 전격 공개했습니다. 지난주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는 전략핵 잠수함이 한국에 기항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. 활동 자체가 기밀인 미 핵전략 잠수함에 한미일 잠수함 사령관이 함께 탑승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북한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됩니다. 위성에 노출되지 않는 무기체계는 전략핵 잠수함이 유일하죠. 북한 입장에서는 큰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러한 조치라고 보입니다. 미 해군은 전략핵 잠수함의 운용을 핵 억제력의 효율적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. 메인함은 2주 뒤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기간을 즈음해 한국에 기항할 가능성이 큰 전략핵 잠수함으로 거론됩니다. 전략핵 잠수함의 한국 기항은 1981년 이후 42년 만으로 미소냉전으로 안보 불안감이 컸던 1970년대엔 전략핵 잠수함이 30차례 넘게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